이번 시간에는 필렉과 챔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줄 수도 있고 각지에 깎아줄 수도 있는데, 먼저 부드럽게 깎아줄 때는 이 필렛을 이용합니다. 필렛을 선택하고 첫 번째 옵션 체크한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리고 어느 정도 깎아줄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레디어스 옆에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한20 정도 엔터. 그럼 이렇게 깎이는 것을 볼수 있고, 레디어스가 20으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모서리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아니면 모서리 옆에 있는 선과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필렛을 할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필렛을 해줄지 그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미리 레디어스 값을 입력해 줍니다. 10 정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클릭, 클릭. 그럼 10 깎이고, 여기도 모서리 클릭하고 드래그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10이 깎입니다. 클릭, 클릭. 여기도 모서리 클릭. 그럼 자동으로 클릭만 해도 깎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레디어스 값에 미리 값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필렛을 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필렛되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여기 특정 값, 여기 R10, 여기 전부 R10입니다. 여기만 더블 클릭해갖고 10을 1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엔터키를 눌러주면 여기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구속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주면 예스 하겠습니다. 전부 이 필렛이 15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진짜로 15인지. 여기 클릭해줍니다. 그럼 15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빈 공간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디어스 값을 미리 입력하고 필렛을 주면 손쉽게 여러 군데에서 필렛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런 후에 한 번만 값을 바꿔주면 나머지 쭈르륵 연결된 필렛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렛에서 이 옆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 옆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필렛을 했을 때 기존의 선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클릭, 클릭, 필렛 줬을 때 기존의 선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여기는 모두 제거하고서, 이번엔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평선을 좀 이렇게 거주겠습니다. 수평선만 이 정도 거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위에 클릭, 밑에 클릭. 이렇게 필렛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적게 돼 있어 갖고 이 선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선택하고 클릭, 클릭. 그런데 필렛의 방향이 이쪽으로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클릭해 갖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필렛. 그리고 남는 선들은 여기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필렛 방향을 바꿔줄 때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같은 경우 이럴 때도 이제 좀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필렛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여기 필렛을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렛 됩니다. 지금 이쪽 옵션이 체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크게 준다. 그러면 위치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난요 정도에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체. 그리고 이 필렛 할때 이렇게 선과 선을 할 때는 위에 거 밑에 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향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취소하고 순서를 바꿔서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클릭하고 위에 거 클릭.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을 클릭해갖고 필렛을 할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필렛이 안될 때는 얘를 클릭하든지 아니면 클릭한 순서를 변경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챔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챔퍼도 모서리를 깎아줄 때 이용하는데, 필렛은 부드럽게 깎아준다면 챔퍼는 각지게 깎아줄 때 이용합니다. 챔퍼를 선택하고 시머트랙, 디폴트가 시머트랙이 있고 애시메트릭이 있고 옵셋 앵글인데 먼저 시머트랙 20mm씩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클릭, 클릭. 여기 적당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알아서 여기를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Z 하고 다시 필렛이 아니고 챔퍼. 여기 나는 20mm씩 깎아줄래. 그래갖고 여기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릭, 그럼 자동으로 20, 20씩 깎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풀어주고 클릭, 클릭.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깎아줄지, 그 옆에 디스턴스의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곳에서 그냥 클릭해갖고 이렇게 깎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체크됐냐, 자물쇠가 체크됐냐, 체크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시 챔퍼로 가갖고 여기가 체크됐을 때이 옵션 트림입니다. 여기 클릭, 클릭. 이 바깥에 있던 선 잘려나갑니다. 근데 트림하지 않겠다, 잘라내지 않겠다 그러면은 선 코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챔퍼로 가갖고 시머트릭인데 시머트릭 말고 어시메트릭 하면은 양쪽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쪽은 한6 해주겠습니다. 한쪽 이렇게 6하고 클릭, 클릭.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같아지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아집니다. 그런데 컨트롤 Z 하고 여기를 어시메트릭하고 값을 지정해 줍니다. 6 잠궈주고 2 잠궈줍니다. 그리고 클릭, 클릭합니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적은데, 다시 챔프로 가서 여기 한 10, 그리고 15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둘다 잠궈줍니다.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 2의 순서가 바뀝니다. 1, 2. 1이 예, 보면은 오른쪽에 디스턴스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10, 15로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1이 10, 2는 15가 됩니다. 상태에서 클릭해 보면 위쪽이 1이었으니까 10이 깎이고 여기는 2였으니까 15가 깎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을 클릭,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1이고 옆에 쪽이 2입니다. 근데 여기를 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위쪽이 2, 그 다음에 아래쪽이 1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클릭, 클릭하고 마우스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예, 어느 쪽이 15가 되고 어느 쪽이 10이 될지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다시 챔퍼 마지막 옵션 중에 하나 이제 옵셋과 앵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스턴스를 입력하고 한쪽에서는 앵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뭐 디스턴스 앵글과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클릭하면은 같은 값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를 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이 30 이렇게 같은 값이 입력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 챔퍼로 가갖고 이제 얘들 값을 잠궈주면 그땐 또 달라집니다. 얘들을 클릭하고 여기 디스턴스는 30 탭키 누르고 각도는 30도 이렇게 해갖고도 클릭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세팅을 하고서 디스턴스와 앵글 값을 모두 잠궈주는데 디스턴스는 15mm 앵글은 30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세팅한 값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는 15mm 그리고 앵글은 30 이런 식으로 또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클릭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위에가 이제 길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와 앵글 값을 설정해 갖고 챔프 값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필렛이나 챔퍼 같은 경우 모서리를 깎아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필렛은 부드럽게 깎아주고 챔퍼는 이렇게 각지게 깎아줍니다. 그런데 둘다 필렛과 챔퍼 사용자가 자유롭게 깎아줄 수도 있지만 수치를 입력해서 정교하게 모서리를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